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포텐독 TCG 출시 전 포텐독 TCG 테스트용 시제품을 공개합니다. 테스트용 시제품 스타터팩에서 세부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 새로운 포텐독 스타터팩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테스트용 시제품 스타터팩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포텐독 스타터팩은 파란색 포동넷 스타터팩과 보라색 골드팽 스타터팩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타터팩 앞면에 스타터팩 이름이 적혀있고 포동넷 카이 스타터팩에는 카이의 견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타터팩 외관에는 카이의 견신 카드가 보입니다. 포동넷 스타터팩과 골드팽 스타터팩의 구성품이 조금 다른데요. 스타터팩을 개봉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타터팩을 열면 브리스터가 들어있는데요. 브리스터를 꺼내면 스페셜 카드와 게임 매뉴얼, 게임 보드, 그리고 게임을 위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카드에는 카드를 잡아주는 투명띠가 둘러져 있고 이 투명띠를 제거하면 카드가 나옵니다. 스타터팩에는 포텐독 카드 3장과 플레이 카드 40장, 플레이를 도와주는 토큰 카드 1장, 포동넷 스타터팩에는 레인저 카드 1장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골드팽 스타터팩에는 행동력 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텐독 TCG 테스트용 시제품 스타터팩을 개봉해봤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포텐독 TCG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